내가 지금부터 이거 내가 잘 아는 얘긴데, 내가 지난주에 여기 봐. 내가 지난주에 이런 거 TCC 하나 찍었잖아. 근데 이게 반응이 좋아서 한번 반응이 좋으면 뭐 이런 생각이 되잖아. 하나 더 찍어주고 싶다.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인데, 진짜 이거 내가 아껴뒀던 얘기야. 해볼게, 봐봐. 니네 깜짝 놀랄 수 있다. 선생님이 가끔 현강에서 얘기하는데, 지금부터 하는 얘기 잘 들어. 니네 내가 그 메가스타디 킹콩 영어 선생님이 영화에 출연한 적이 있어. 놀랍지? 얘 표정 봐. 지랄하네. 어? 봐봐. 선생님이 이 영상은 얘네를 메가스타디 전국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 이 학생들이 이걸 좀꽉꼭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내가 지금부터 얘기해 볼 테니까 무슨 얘기인지 한번 봐봐. 자, 간다. 선생님한테는 친구가 한명 있는데, 영화감독 이우철. 근데 얘가 선생님하고 제일 절친한 친구인데, 얘의 최근작이 2016년 사냥이라는 영화야. 2016년 사냥이라는 영화는 누가 출연했었냐면, 조진웅하고 안성기 출연했었어. 그때 선생님이 2016년도에 선생님 친구가 감독한 영화인데, 내가 VIP는 아니잖아. 근데 친구래서 VIP 초청 시사회, 영화 바로 개봉하기 전날, VIP 시사회에 이제 내 친구가 티켓을 줘서 가가지고 봤지. 영화 보기 전에 영화 감독이랑 조진웅, 안성기 씨, 막 이런 사람들 무대 위에 올라와서 막 인사하고 막 그러는데, 거기에서 막 감독, 막 안성기 막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내 친구가 있어가지고 내가 엄청 자랑스러웠겠지. 그래가지고 내가 박수 치고 좋았었지. 그 얘기를 좀 하나씩 해주려고. 알았지? 사실상 그 메가스타디에 Q&A 게시판을 보잖아. Q&A 게시판 보면 거기에 이런 글들이 가끔 올라올 때가 있어. 군대를 갔다 와서 나이가 25인데 6인데 고등학교 때 공부 안한그 후회가 들어서 다시 공부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막 질문이 나오는 경우 있어. 그러면 선생님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문장에서 애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슬픔, 지난 세월에 대한 후회, 막 이런 게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사실 이걸 지난주쯤에 그 영화 같은 인생 그 TCC 찍고 반응이 좋아서 내가 완전 신났었거든. 가지고 이걸 다시 2탄을 찍어주고 싶다 이런 생각에서 이제 이걸 이제 하겠다 생각한 거지. 내 친구 얘기. 실명을 밝히는 거야. 선생님하고 제일 친한 친구인데, 선생님 고3 때 얘기해 줄게. 고3 때 킹콩 선생님 고3 때뭐 이게 가끔 얘기를 했지만, 선생님은 운동하다 그만둔 사람이잖아. 그리고 이제 등치도 하도 크고 힘도 세고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때참 내가 우리 고등학교 때 학교 막 애들이 나보고 짱이라고. 왜냐면 덤비질 않으니까 힘도 세고 뭐 그러니까 유명하던 학생이었어 선생님이. 근데 공부도 열심히 한 학생이었지. 근데 고3 때 바로 내 옆자리에 선생님 바로 옆자리에 내 짝이 이 인간이 된 거야. 지금 이 영화 감독 이우철. 근데 선생님은 뭐 이거 뭐 힘세고 뭐 이런 걸로 유명했는데, 얘는 뭐로 유명했냐면 고등학교 때 이미 CF에 나오는 연예인이었어. 이제 나중에 니네가 찾아보면 나오는데, 얘 우철이, 이우철을 네이버에서 치잖아? 치면은 기사가 뭐라고 쓰냐면, 연예인만큼, 연예인, 남자 연예인보다 잘생긴 영화감독. 이런 기사가 막 떠. 근데 잘 생각해봐. 고3 때 딱, 뭐 나도 하도 좀, 그래서 시끄러운 놈이라서 유명한데, 바로 옆자리에
학교에서 CF 막 코카콜라 선전 나오고 막 의류 선전 나오는 애가 내 옆자리 딱 앉은 거야. 근데 연예인들 본 적 있지. 얘네들 보면 이게 좀 세수대가 좀 다르게 생겼잖아. 걔네들이 완전히. 근데 얘를 딱 보고 야. 근데 이제 남자 우리 고등학교 남자 고등학교니까 그 남녀 공학을 내가 안 다녀봐서 모르겠는데 남자 고등학교는 어떤 대화가 오고 가냐면 뭐 친구한테 야 친구야 안녕 뭐 이러진 않아. 남자 고등학교는 우리 때는 어땠냐면 그냥 주먹으로 때리고 욕해. 뭐 이러던 시절인데 내가 그만 찾아봐라. 여기 봐. 근데 내가 얘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 좀 남자들 사이에서 막 좀 잘생긴 애가 있으면 좀 이렇게 아 뭐 남자답지 못하고 막 이런 시선으로 막 이렇게 어깨도 때리고 막 이랬는데 얘한테 내가 아 그 당시 고3 때 뭐라고 그랬냐면 야 이우철 그 남자가 그렇게 잘생겨서 뭐하냐 하면서 너 앞으로 뭐 될래 그랬어 내가 너 앞으로 뭐 될래 그랬더니 우철이 새끼가 나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난 당연히 머릿속으로 무슨 생각했냐면 뭐 계속 탤런트 뭐 영화배우 이런 거 한다고 하겠지. 근데 얘가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나 영화감독 이러는 거야. 영화감독 영화감독. 근데 얘가 우철이가 내 짝이었는데 바로 옆에서 얘가 영화감독이 됐다? 근데 바로 앞에 앉아있는 애들이 우철이를 조롱하는 거야. 뭐라고 하냐면 가만히 이렇게 공부하고 있다가 우철이가 뒤에서 나 영화감독 할 거야 이러니까 앞에 있는 애가 확 돌아가서 우철이 보면서 야야야야 야동이나 찍어 야동이나 찍어 막 이렇게 조롱하는 거였지. 그걸 이제 선생님 바로 응징했지. 개새끼. 나는 그 순간에 이 녀석한테 좀 멋있다 좀 생각이 들었어. 왜냐하면 이미 이 세수대야 때문에 연예인이 됐는데 그거를 포기하고 자기가 연출을 하겠다는 거지. 그러면서 얘하고 좀 친해지게 됐는데 얘한테는 사실상 좀 아픈 과거가 있었어. 뭐가 있었냐면 얘가 사실은 태권도 있지. 태권도를 정말 잘해서 이거를 전공을 해서 대학을 가려고 하는 애였어.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무릎 부상을 크게 당해서 선생님은 오른쪽 발목 부상으로 그만뒀는데 얘는 무릎 부상으로 크게 당한 거야. 그래가지고 태권도를 그만두게. 그거를 나는 느끼지. 그게 얼마나 괴로운지. 그리고 나서 얘는 그걸 그만둔다고 한다면은 그 다음에는 자기가 공군에 공군 있지. 군대를 공군으로 와서 비행기 조종사를 해서 파일럿이 되겠다. 이렇게 했었던 놈이었는데 그것도 무슨 신체 조건 뭐 때문에 얘가 떨어진 거야. 두 번의 아픔. 왜 그 친구들한테 어떤 그 아픔 있잖아. 아픔. 아픔을 딱 보는 순간에 뭔가 이렇게 공감하게 되고 막 그런 게 있잖아. 나는 특히 이제 이런 데서 공감을 했지. 그리고 나서 고3 때 만났는데 얘가 영화감독 이러는데 왜 인간의 촉상. 주변에서 니네 친구들 중에서 영화감독 이렇게 하진 않잖아. 우리 때는 고등학교 때 너 나중에 꿈이 뭐야? 그럼 뭐 대통령, 의사, 검사 이러지. 그런데 영화감독이라는데 나는 그 상관의 촉상. 이 새끼 멋있어 보이더라고. 근데 그 다음이 지금부터 한 얘기 이 얘기 하려고 내가 지금까지 썰을 푼 건데 그러더니 이 녀석 있잖아. 이 녀석이 선생님은 대학교 때 그냥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갔는데 얘는 좀 멋진 놈인 게 그때 나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이 멋진 놈이 자기는 대학을 안 가겠대. 그럼 너 뭐 되려고 그러는데 영화감독 하려고 하잖아. 근데 뭐 되려고 그랬대. 자기는 영화판에 그대로 그냥 뛰어들겠대. 고졸로. 그래서 영화를 진짜 밑바닥부터 제대로 배우겠다는 거야. 그때 사실상 나는 좀 저게 무모한 도전 아니냐? 라는 생각을 좀 생각했었어. 아무래도 대학을 나와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10년이 흘렀지. 이 남자들의 우정이라는 거는 좀 이렇게 여자들은 뭐 수다도 많이 떨고 자주 만나고 그러는 것 같은데 남자들은 뭐 1년에 한번 연락하고 뭐 2년에 한번 봐도 그냥 친한 사이야. 남자들은 그렇게 연락 잘 안 하니까 10년 동안 얘하고 많이 만나진 않았지만 뭘 하고 사는지는 알았지. 하지만 선생님은 아 얘는 이제 내가 지금 이거 얘기하는 것처럼 몇 년 정도 하고 나서 대학을 좀 늦게 갔어.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가 그
이 장수생, 삼수생 이상 아이들을 위한 격려의 TCC야 이게. 자 다시 돌아봐. 근데 어쨌든 얘는 좀 영화판 배우다 이제 연극 영화과를 이렇게 나중에 갔는데 10년이 지나서 니네 혹시 네이톤 메신저라는 거 아니야? 네이톤 그런 게 있었어 컴퓨터에. 그래서 내가 저녁에 뭐 먹으면서 인터넷 하고 있는데 갑자기 메신저가 딱 뜬 거야. 그게 딱 떴는데 거기에 이 새끼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우철인데 나한테 재영아. 그러면서 내가 답변을 하기도 전에 네이톤 메신저가 컴퓨터에 창창창창 계속 뜨는 거지. 이 새끼가 계속 말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나 드디어 입봉한다. 입봉한다는 얘기는 처음으로 영화 감독이 된다는 얘기야. 주연은 성현아. 장르는 공포물. 뭐 어디에서 배급하고. 영화 제목은 첼로래. 그게 이우철 감독의 첫 번째 영화 2005년 첼로라는 작품이야. 우와! 내가 그때 어마어마한 걸 느꼈어. 아, 진짜 영화 감독이 된 거지.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대학교 못 가고 좀 몇 년 있다 갔어도 영화 감독이 된 거야, 얘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지하철, 버스, 막 첼로, 막 광고가 막 쫙! 그 광고 밑에 감독 이우철 이게 있는데 제가 내 친구라고 사람들한테 말을 해도 못 믿을 것 같으니까 나만 보고 그냥 우철이가 어느 날 나한테 다시 네이톤이 왔어.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는지 아냐? 뭐라고 그랬냐면 재영아 하면서 그 다음 말이 여기 들어봐. 내가 고3 때 이 녀석한테 너 나중에 그렇게 남자 잘생겨서 뭐 할래? 그랬더니 이 새끼가 뭐라고 그랬냐면 영화 감독 된다고 그랬잖아. 근데 내가 그러면서 우철이가 나한테 너는 뭐 할래? 이랬어 나보고. 그래서 내가 나는 사법고시 합격해서 검사 될 거야. 약간 농담처럼 그랬거든? 근데 이 녀석이 10년 뒤에 2005년도에 첼로 영화 입봉하면서 두 번째 메신저로 나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재영아, 이번 작품에 검사가 나온다. 그 검사 이름을 네 이름으로 바꿨다. 내 첫 영화의 검사는 너다. 그래서 2005년도 첼로의 그 감독이 너서 그 나중에 영화 끝나고 나서 나중에 엔딩 크레딧 올라갈 때 검사 김재영 이렇게 했던 내 이름 김재영, 킹콩 김재영. 그 영화를 본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지. 그 영화 속에 검사 김재영이 왜 김재영인지도 잘 모르고 대학교 늦게 갔어도 내 친구 졸라 멋있게 살잖아 지금. 얘 지금 어느 대학교 교수 돼. 학생들 가리켜. 가끔 우철이를 만나. 우철이가 그 다음 영화 뭐 니네 칠광구 알아? 칠광구라는 영화? 그런 영화도 있었는데 그 영화의 각본도 얘가 하고 아무튼 많은 영화를 했어 제가. 네이버 치면 나오지. 2016년 사냥일 때도 내가 진심으로 내 친구 나한테는 저런 친구가 있어. 몇 년 대학교 늦게 가. 요즘 만나면 뭐 얼마 전에 뭐 그 뭐 봉준호 감독이 영화제 감독상 타고 막 이런 거 있잖아. 친하대. 그래서 내 친구가 가끔 만나면 뭐 봉준호 감독 뭐 유명한 감독 영화 배우 얘기하면 사실인가 막 싶을 정도로 이제 그렇게 되고. 내가 자랑스럽게 얘기할 만한 친구 맞지?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근데 나는 그냥 그 평범한 학원 강사 선생님이라서 이런 친구가 있으니까 지금 Q&A 게시판에 너무 그렇게 아파하는 애들 보면 선생님 입장에서 저렇게 안 아파해도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겠어 안 들겠어? 들겠지. 니네도 혹시 스스로 지금 현재의 그거에 대해서 이거 나 이미 긁는 거 아닌가? 안 그래도 돼. 인생 길고 ETCC의 제목이 뭐라고? 인생은 영화 같아.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이지. 알았지? 앞으로 용기를 갖고 힘을 내고 대학을 잘 간 다음부터는
이우철 영화감독의 영화는 무조건 극장 가서 보는 걸로. 그리고 나중에 첼로 맨 끝에 가서 검사역 김재형 맞는지 확인해보고. 알았어? 그리고 뭐 해보라고. 오늘 영화 같은 인생 두 번째 TCC 좋았지? 끝.